오늘은 전남 광양에 있는 배활도와 망덕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배활도 해변 공원은요, 섬진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는 페인동에 위치하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야영이 오토 캠핑을 즐기기에 아주 적당한 곳으로, 섬진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배활도를 배경으로 해변을 따라 조성된 데크길은 낭만적인 산책로입니다. 배활도를 아시나요? 배활도는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이라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주 경치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해안길을 한번 돌아보고요. 이렇게 또 해안가로요. 다음 백두길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진달래도 다 활짝 폈네요. 망덕산하고요. 지금 공사 중인 집 와이어. 상부 승강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또 해운정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운정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으로부터 친필 효를 받아가지고 현판을 걸었다고 하네요. 사스필의 나무가요, 꽃이 이제 피려고 엄청 아주 멋지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기암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밤에는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 여인들끼리 별을 헤매서 이 다리를 건너보면 너무너무 아주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망덕포구인데요. 망덕포구는요, 자전거 도로하고요, 보행용 데크도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걷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망덕포구 입구에는요, 횟집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좌측에요, 전병호 가옥이 있는데 망덕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저거 움직이면요, 들머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망덕산은요, 백두대간을 이어온 호남 정맥의 산 끝이랍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지리산까지이며, 호남 정맥은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전라북도 장수군 주화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망덕산, 내장산, 전남 추월산, 강천산, 무등산, 제암산, 적외산, 광양시 백운산을 거쳐 섬진강 하구에 있는
망덕산에서 그 장대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망덕산 지명 유래는 남해안 한레스도와 접하고 있는 높이 197m의 작은 산인데요. 이 산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백두대간이 호남 정맥을 거쳐 1902km의 가장 먼 길을 달려와 바닷가 이르러 멈춘 곳입니다. 망덕산은 한레스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좋아 옛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외적의 침을 감시하듯 전망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약수터하고요 정상 가는 가림길이 나왔는데 약수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까지 200m입니다. 내려가자. 물은 오 상당히 깨끗합니다만 당장 마시기는 뭐라고 함으로 지금 세 개는 났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또 지름길이 있으니까 지름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덕산 400m가 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만 있는지 알았더니 다른 분들 또 올라오셨네요. 대활도와 망덕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섬진강 망덕폭우가 지금 보이는데요.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대미섬에서 발원하여 세계 도 550리를 굽이굽이 돌아서요 망덕폭우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해 광양망고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전망대를 보고요 정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정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망덕산 정상에서요 저희들은 부석정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올랐던 자리 다시 내려갑니다.